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남자 양일수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를 살펴보고 투자에 참고할 만한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밤 9시 30분에 미국 9월 개인소득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지수는 시장에서 반응하는 민감도가 높은 지수로서 가계의 세전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소득은 급여, 사업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전지출, 기타노동소득 등으로 측정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개인소득의 증가가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기업이윤을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지수는 올 1월 0.9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9월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발표한 잠정 실적치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의 수포 호황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분기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45%를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에 제조업계의 꿈이라 불리는 50% 선을 넘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3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현금 배당 및 자사주 매각,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인 3개년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 그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연방준비제도 정례회의 이후 국내 시간으로 2일 오전 3시에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11월 금리 동결, 12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연이은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이 뚜렷해지면서 12월 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옐런 연준 의장도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수차례 강력하게 시사하며 최근에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90%를 넘긴 상황입니다. 통화정책의 방향 및 속도와 11월 초에 있을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명의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2일 새벽에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수 증가 및 수익 창출 모델 개선에 의해서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나서기 전인 11월 3일을 전후로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 현 의장인 옐런의 재지명 가능성과 제롬 파월 연준 이사,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를 최종 후보로 거론했습니다. 옐런과 파월은 통화정책에 있어 비둘기파로 옹골한 정책을 선호하고 테일러는 대표적인 매파로 강경한 정책을 주장합니다. 시장에서는 테일러 교수의 지명 가능성에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던 기존 연준의 정책이 테일러의 성향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연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생길 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애플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017년 7월에서 9월에 해당하는 4분기 실적은
시장에서는 예상 실적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예상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2.2%와 8.1% 상승이 예상됩니다. 같은 날 아이폰10의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지만 부품 공급의 차질로 생산 수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아이폰8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향후 애플의 방향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순방을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순방의 주요 목적은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백악관은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남중국 해에서의 세력 확장 비판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국회 연설을 예정하고 있어서 이번 방안이 향후 한미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에는 7일에서 8일에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핵심 일정을 콕콕 집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